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수문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밤에 이제 6월 25일 새벽을 맞이해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전투복을 입고 그 토크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사실 이제 오늘 6월 25일, 네, 69주년이거든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 내년이 70주년인데,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번 그 테마 방송에 선정이 안될줄 알고 그 제안이 안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 장비가 썩 좋지는 않고요. 방송 장비가 썩 좋지 않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요즘 스포츠 중계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스포츠 중계를 못하고 있어서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볼 거를 그렇게 많이 못 드리고, 뭐 테마 방송, 테마 이슈 방송 뭐 그렇게 노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번 그 테마를 기대를 안 했었어요. 기대를 안 했었고, 그냥 그날 그냥 어떤 방송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운영자님이 이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그 제가 아무래도 지난 겨울에 그 컬처 삼국지라는 이제 장편 프로젝트, 그 장기간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학습 쪽에서는 장기 프로그램은 이제 저하고 뭐 미지수님하고 뭐 이런 분 달나라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참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네, 제가 나름 거기서 2등에서 상하이로 갔다 오고,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제가 그, 아프리카 TV 덕분에 제가 상하이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그 4월 11일에 상하이에서 의미 있는 그 영상도 촬영을 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장비가 맛이 간 거예요. 장비가 맛이 가가지고, 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장비 문제로 그 이제 저작권이 좀 그래도 프리했던 영화 티저 영상을 제가 오늘 방송 중에는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에 앞서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거고요. 네, 오늘 아직 그 테마 이슈가 네, 아직 안 올라왔죠? 조금 몇분 뒤에 시작하나 봐.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네. 내가 제일 먼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 근데 이 3인 3색이 굉장히 지금 아랫자리에 있어요. 뭐 일단은 위에 배너 노출이 있어서 아마 글로 가는 듯 싶은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어요.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거를 할까? 어떤 거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최근 몇년 동안 역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게 6월 25일을 전후로 해서는 항상 이 한국전쟁과 관련한 얘기, 뭐 군대와 관련한 얘기 이런 거밖에 교육 컨텐츠를 안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방송 몇년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그 기념일에 그 컨텐츠 방송한다는 게 소재가 고갈되기 딱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년 동안에는 그래서 역사 컨텐츠를 그런 걸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나오면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는 핫이슈는 잘 받았었는데 영화가 좀 망이었죠. 영화가 좀 망해가지고 영화가 좀 욕을 많이 먹었죠. 그 군함도는. 그래서 저는 그때 세계 7대 괴기장소 그걸로 저는 좀 꿀을 좀 빨았죠.
그걸로 좀꿀좀 빨았었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해 봤던 거는 뭐였냐면, 과연 이거를 할 사람이 있을까? 겹치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거를 어떤 BJ분이 처음에 어떤 분이 선정되셨습니다라고 알려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밥 먹으면서 생각났던 주제를 그냥 제가 PD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이제 소재로 활용됐던 영화들, 지금 제가 오늘 투표를 붙여놨을 거예요. 그네 가지 영화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실제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구성된 얘기도 있었고, 그냥 시대적 배경만 한국전쟁이고, 뭐 실제 전투나 이런 거하고 1도 연관 없는 그런 소재도 분명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영화를 제가 투표를 올려놨어요. 이제 가나다 순으로는 고지전, 서부전선, 웰컴 투 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면 이렇게 4개인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공지에는 제가 영화 제목 가나다 순으로 올려놨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지금 여기 큐시트 크기로는 만들 여유가 없었고, 그냥 A4 용지로 제가 원고를 정리해놓은 거 인쇄해 놨는데, 5장이에요. 5장이고, 5장인데, 유독 한 영화가 분량이 많아요. 한 영화가 분량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요, 유독 그한 영화만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이게 팩트를 다룬 영화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를 아주 크게 논하기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영화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이 원고 순서는 여기 1, 2, 3, 4번, 여기 제가 순서를 좀 섞어놓은 거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 1, 2, 3, 4번은 영화가 개봉한 순서예요. 태극기 휘날리며가 2004년에 개봉했고, 웰컴 투 동막골이 2005년. 그두 개의 영화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개봉했던 영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개봉한 고지전. 저는 이 영화가, 개봉을 했었나? 이것도 제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딱히 존재감이 없는 영화긴 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던 영화고. 그리고 2015년에 서부전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다뤘다는 영화는 아니라서, 그냥 이거는 좀 웃자고픈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연 배우는 화려했죠. 설경구 씨가 주연이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설경구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도 그렇게 흥행을 성공한 못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 서부전선은. 아직 저만 방송을 켰나 보네요. 다른 분들 아직 안 키셨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PD님한테 알려드렸는데, 이제 제가 오늘 포스터를 받아보고 나서 어떤 분 BJ들이 방송을 하는지를 오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한나님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았어. 왜냐면 한나님이 이런 테마 방송, 역사 테마 방송 그동안 제일 많이 하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아프리카 TV 방송 초기 할 때, 그때는 역사 컨텐츠를 하는 분이 한나님밖에 없었어요. 저도 역사 전공이었기 때문에 저도 역사 컨텐츠를 다뤘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한나님은 이제 뭐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류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역사 테마로 제가 이 테마 방송에 맡게 된 거는 사실 제가 방송 몇년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항상 그냥 제가 그냥 기획해서 하고, 이슈 방송 스케줄 그냥 랜덤으로 노출되면 노출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하는 거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테마 방송으로 해본, 역사 컨텐츠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다른 방송은 많이 했었는데. 원래 제1 컨텐츠가 역사고, 제2 컨텐츠가 스포츠인데, 제가 요즘은 장비 문제를 중계를 못 하거든요. 장비 문제를 중계는 못 하고, 이제 스포츠 토크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스포츠 BJ 자격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나다 순서나 영화 개봉 순서대로 그 순서를 진행하는 건 이건 좀 약간 개봉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방송 초반이 너무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갈수록 가벼워져요.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하게 되면 이 영화가 뭐였는지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임의로 조절을 좀 했어요. 순서를 임의로 조절을 해서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원고 순서 보면 1, 2, 3, 4가 완전히 그 뒤엉켜 있죠? 순서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처음으로 아니 배너는 끄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배너를 끄지? 이거 위에 배너는 켜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야기해 볼 거는 네.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한국전쟁 소재 영화로서는 흥행 역대 2위예요. 역대 2위인데 그때 영화 개봉했을 때 관객이 800만이었죠. 참고로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놓쳤던 이유는 이 웰컴 투 동막골이 개봉한 시기가 2005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여름 때 제가 한창 그 대학 수시 모집 시험 보러 다니던 시기라서 이 영화를 못 봤어요. 수시 모집 시험 다니던 시기에 영화가 개봉해 버려가지고 놓쳤던 영화인데 일단은 그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는 아니에요. 동막골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막이라는 지명을 쓰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 많아요. 근데 이 영화를 촬영 그 배경이었던 강원도 정선군에는 이 동막골이라는 마을이 없어요. 실제 촬영했던 곳은 그 강원도인 건 맞고요.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이라고 이 스토리 배경을 정해놨었어요. 네. 오늘 이거 방송 흐름에 너무 안 맞아서 그렇긴 한데 그건 열녀문이고요. 하여간 그 열녀문이 강릉에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이라는 곳에서 스토리가 진행이 됐다라고만 하고 실제 촬영장은 그 강원도 평창에 있었어요. 평창에 있었는데 이 웰컴 투 동막골 이후 다른 영화 두 편을 더 찍었대요. 근데 그두 편은 망했대요. 네. 그래서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아마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이제 시골틱한 영화가 많았고, 그리고 이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스토리 자체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이 영화 스토리에 등장하는 장소 있죠.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은요. 이거는 팩트예요. 한국전쟁 휴전이 체결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전쟁 중이었어? 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몰랐대요. 그래서 이 강원도 정선 쪽이 한국전쟁 때 이제 남한 영토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가 좀 적었던 지역이에요. 실제 동네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몰랐을 정도면 뭐 집이 뭐 부서지거나 뭐 동네가 불타거나 뭐 그런 일이 1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 자체는 팩트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다룰 영화 네 가지가 모두 다들 몇년 전에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뭐 DVD를 구해서 보거나 뭐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그 유료 결제하면 영화 볼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로 일일이 본인이 찾아가지 않고서는 영화를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오늘은 영화의 스토리를 그냥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도 아니고 해서 뭐 딱히 뭐 스포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을 좀 약간 기대를 하고 봤다가 좀 실망을 해가지고 체게바라는 좀 볼만했어요. 뭐 그랬다 그래요? 체게바라 본 사람이어서 하여 그렇고 일단은 스토리는 1950년 11월을 배경이고 이 함백산이라는 이 백두대간 줄기에 있는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막고래요. 미국 전투기가 추락을 해요. 여기 스토리에서는 P-47D라고 나오는데요. 이 전투기는 이 시대에 그 1950년대에 없었던 군수품이라 그래요. 이거는 약간 시대적 설정이 좀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엔 연합군의 병사가 여기 타고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오류다. 실제 공군 전투기는요. 일개 병사는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공군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육군이지만 그 공군 비행기를 조종하려면요. 최소 장교여야 돼요. 장교가 메인 조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항공사에 근무하는 기장들이 대부분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렇고, 근데 이제 동막골에 살고 있던 이제 여일이라는 역해, 이 강혜정 씨가 그 여일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죠. 예. 네. 그래서, 막, 외국인이다 하면서 막 이제 전달하려고 한 거야. 참고로 저는 이 영화를 고3 때 수시모집 다니던, 시험 보러 다니던 시기에 영화가 개봉해서 저는 이걸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유엔군 병사 데리고 왔고, 근데 오는 길에요. 인민군도 만난 거야. 그리고 그 인민군도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유엔군하고 인민군끼리 서로 총 겨누고 막 죽일까 말까 막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승우 선수가 막뭐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죽일까 말까 뭐 하다가 이제 동네 싸움이 말린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유엔군하고 인민군만 안 되냐? 대한민국 국군도 온 거예요. 신하균 씨. 그래가지고 동막골 촌장집에 다 모인 거야. 실제 역사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할 때 우리나라 국군 측에서는 대표 안 보낸 거 아시죠? 그 인민군, 중공군 그리고 미국하고 유엔 뭐 이렇게만 이런 쪽 위주로만 갔었지 남한에서는 안 보냈었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휴전을 원하지 않았거든. 그 신하균 씨는 길을 잃었던 거예요. 길을 잃어서 그 전선 이탈. 미아가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새 세력의 군인들이 동막골에 딱 결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영화 스틸컷 보면요. 되게 우리가 그런 티저 영상 보고 막 그러면 막그막꽃 떨어지고 막 그런 장면들 막 나오잖아요.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 유엔 연합군 병사. 미군이겠죠? 미군기가 그 추락을 한게 아니고 적군에 의해서 격추된 거다라고 오인해가지고 그 동막골을 포위해버린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동막골에 그 피난을 와 있던 군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연합 공동작전 뭐 펼친다고 뭐 그런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DVD로 구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볼것 같긴 한데 언제 구할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그 외장 ODD 드라이버가 있어서 저는 DVD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볼 수가 있고 아, 맞아. 그 팝콘 그 옥수수 갖다가 불태워 그뭐 폭탄 터져가지고 뭐 팝콘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사실 이 웰컴 투 동막골은 이 영화 자체의 요지가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의 재구성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전쟁보다는 그런 평화 아니면 그 그냥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그 군인들이 여기서 그 함께 생활하는 게 나오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 엄청나게 깠대요. 정확하게 어떤 얘기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 저는 아마 요 영화가 개봉한 날짜쯤에 저는 아마 어떤 대학의 수시 모집 적성 검사를 하고 있었을 그 시간대예요. 그때 열심히 제가 적성 검사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라서 영화를 볼 수가 없었고요. 하필이면 왜 고3 여름 때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2005년에 고3이었어요. 그랬고, 좀, 그러니까 고증적으로는 오류가 굉장히 많은 영화예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는 좀 데이터가 좀 없어서 뺐어요. 네. 그렇고, 그, 고증 오류를 그 까이지 않은 요소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 영화에서 어르신들이 밥 갈면서 정선 아리랑을 그 불렀죠. 정선 아리랑을 불렀는데 그이 정선 아리랑은 고증적 오류가 아니잖아요. 실제 요 지역이 스토리 배경이 강원도 정선이라고 했으니까 정선 아리랑 불러야지. 네.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선은 되게 교통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동네죠. 그 열차를 타고 갈 경우는 원주까지, 제천까지는 어떻게 잘 가는데 제천부터는 좀 열차가 많이 없죠. 정선 쪽으로. 그리고 정선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로 끌고 가더라도요. 고속도로로 제천까지밖에 못 가요. 제천에서는 이제 그 강원 남로라고 그 38번 국도 그거 타고 쭉 가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도 정선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지로 분류되는 지역이에요. 아직까지는 지리적 오지에 분류가 되는 지역이라서 동막골이라는 이 지역을 약간 그 이런 스토리 소재로 삼기에는 나쁘진 않았던 장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약간 딱그 태백산 이런 쪽 아직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지역.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그 국군 일행하고 인민군 일행이 막 총잡고 대치하는 뭐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이 동막골 사람들이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강원도 정선군 일대가 휴전이 일어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역인 만큼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군인들한테 전쟁 왜 하는겨? 하는데 군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 군인들은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전쟁의 그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개 군인들이 뭘 알겠어요? 지휘관들이 시키면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한테 이 한국 전쟁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장면들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약간 그 영화에서 전쟁을 약간 반대하는 메시지가 좀 드러나는 영화였죠. 그리고 이 영화가 아무래도 한국전쟁이라는 시대를 딱그 깔고 나오는 영화들 중에서는 역대 흥행 2위였던 만큼 그 2008년에요. EBS 수능특강 교재에 영화 시나리오가 그 문제로 나온 적이 있대요. 수능 문제로 출제된 건 아니고
그 EBS 교재에 영화 시나리오가 활용되긴 했대요. 물론 저는 그 시대에 그 수능 특강 국어 교재를 볼 일이 없으니까, 어느 장면이 나왔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요즘은 그 2005년 개봉작 영화가 그 시대에 나온다는 거. 제가 수능 볼 때는요, 한국전쟁 소재로 한 소설이 나오긴 했었어요. 제가 2005년 11월에, 11월 23일 네 번째 수요일에 2006수능을 봤었는데, 그때 마지막 문학 지문이 광장이었어요. 광장은 수능에 그때 두 번째 나왔던 거였어요. 엄청 쉽더라고요. 한 제한 시간 한 30분이 남더라. 다 풀고 나니까. 그때 물수능이었던 거 알죠? 그때 97점이 2등급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동막골 이야기는 아마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좀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최고의 영화, 그런 투표를 좀 돕기 위해서 그 한번 집계만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직 투표 결과는 제가 그냥 오늘 이 주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그냥 샥 공개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투표 리스트를 만들 때부터 좀 약간 우려가 되긴 했었어요. 좀 우려가 돼가지고 이거 왠지 한 가지 영화에 몰표가 나올 것 같다.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네, 그럴 것 같고 그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막골 이야기는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던 영화, 그 다음 영화는요. 이번 거는 제가 봤던 영화예요. 이거 서부전선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일단 이 서부전선 영화의 주연은 그 남한 쪽 주연은 설경구 씨고 북한 쪽 영화 주연은 여진구 씨예요. 자, 남한 쪽 주연이 설경구 씨인데 설경구 씨가 주연인 이 영화가 관객 동원을 100만 명도 못 했어요. 100만 명도 동원하지 못한 영화예요, 이거. 일단은 이 영화는 개봉 시기를 너무 잘못 잡았어. 이 영화의 개봉 시기는 2015년 9월 24일 추석 연휴였어요. 딱 추석 시기에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아마 딱 추석 연휴 직전에 아마 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제가 아마 다른 스케줄 끝나고 아마 그냥 제가 그날 집에 가기 전에 그냥 심야 스케줄로 영화를 봤을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시간대 영화를 잘 봐요. 한딱 영화 보고 나오면 막차 타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막차 시간대에 좀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차가 끊기더라도 걸어서라도 집에 갈수 있는 신촌에서 영화를 봐요. 그런데 보통 저는 그런 시간대에 영화를 보거든요. 그 시간에 많이 봐요. 그때 보는데 이제 일단 이 영화는요. 스토리상으로는 좀 약간 집중하기는 힘들어요. 이 영화의 컨셉은 코미디거든요. 이 영화 컨셉 자체가 코미디라서 좀 뭐냐, 정말 완전 비극적인 장면은 거의 막판에나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서 설경구 씨의 역할은 남한 쪽 군인으로 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1급 비밀문서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까지 전달하는 전령이에요. 전령.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요. 뭐 대대 인사과쯤 되면요. 그 인사과에서 혹시 막 복무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전령이라 그래가지고 막그 핸드백 같은 거 하나 메고 그 뭐냐 공무 외출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성과제를 쓰지 않고 그
사령부까지 외출을 갔다 오는 그 전령이 있어요. 근데 그 전령이 하는 일은 보통 뭐 편지 같은 거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밀문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그 전자결제 이런 걸로 전달할, 그 보낼 수 없는 전자결제로 보내면 그 비밀문서가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요. 그 부대에서 그 표준 전자결제 그 접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비문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그 전달하는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군대에도 있어요. 전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병사가 직접 전령 역할을 해가지고 직접 그 전달하는 부대를 갔다 와야 돼요. 뭐 갔다 오는 방식은 자유. 뭐 혼자 갔다 오는 거면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간부가 다른 부대에 갈 일이 있으면 그 차에 껴서 타고 갔다 오든 뭐 그렇게 갔다 오는 거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 설경구 씨가 그래서 전령이면 그래도 나름 그 잘 다녀와야 되는데 전쟁통에 언제 어디서 폭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거 뭐 비문을 안전하게 갖고 가겠어요? 인민군이 습격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갔을 리가 없지. 그 전우조랑 같이 갔을 텐데 자기도 죽고 아니 자기 빼고 다 죽어. 그리고 비문까지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진구 씨는 이제 북한에 그 전차 안에서 복무하는 병사인데 문제는요. 전차에는 당연히 간부가 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여진구 씨는 전차에 관련해서는 오로지 글로 배운 거야. 전차를 글로 배웠어요. 그 운전병들을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전차는 솔직히 일개 병사가 운전하기엔 조금 힘들죠. 모르겠어요. 저는 기계화 보병사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계화 보병사단 나온 분들은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계화 보병사단이 저는 전투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차 쪽과 관련된 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사수가 있었나 봐. 근데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사수가 죽고 자기 혼자 그 전차 안에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탱크를 몰고 혼자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걔는 탱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설경구 씨는 비문 없어지면 넌 총살이. 그리고 여진구 씨는 탱크 잃어버리면 넌 총살. 그러니까 탱크가 마치 우리 군인들의 총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총기는 제2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군대에서 모두 배웠죠. 하지만 이 전차를 타고 있는 병사한테는 전차는 제2의 생명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진구 씨가 설경구 씨가 갖고 있어야 될이 비문을 어떻게 갖게 된 거야? 이거 서부전선 영화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설경구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객 동원을 100만 명도 못했어요. 하필이면 딱그 추석을 끼고 개봉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었는데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 장면 중에요. 이제 설경구 씨가 그 바주카포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설경구 씨가 바주카포 같은 거 갖고 있고 이제 여진구 씨가 전차에 있는 그 포탄을 발사를 하잖아요. 그 쌍포 그두 포탄이 딱그탕 맞아서 땅 터지는데 그 여파로 그 여진구 씨가 타고 있던 전차에 그 이게 이포그포 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총구? 그 포구?
그 폭우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포탄만, 바주카 포 맞아가지고, 찌그러졌죠. 그래가지고, 그 영화 진행 내내, 그 전차가 그 이동할 때요, 그, 포, 그 구경인가? 거기가 계속 찌그러진 상태로 영화 끝까지 그게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는 내내, 그 전차가 이동하는 그 장면만 나오면 웃겨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걸 스토리를 진지하게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폭우가 찌그러진 상태로 영화 끝까지 계속. 어쨌든. 그래서, 그, 영화 결말을 그, 이야기하자면요. 마지막 장면에요. 휴전이 돼요. 왜냐면 이 영화 서부전선의 그 배경 시점은 1953년 여름이에요. 1953년 여름이라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 그거를 좀 묘사를 했어요. 그 휴전 협정이 이뤄지기 직전에요. 다들 서로의 그저 군수 시설들을 조금이라도 더 무력화시키려고 그 사정없이 막 포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양쪽에서 그냥 그 전면전 없이 계속 포격만 하는 게 묘사가 돼가지고 그 마지막에 어차피 이거는 개봉된 지몇년 지난 영화니까 제가 스토리 결말을 얘기하자면 여진구 씨가 그 포격에 맞아서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설경구 씨가 어떻게든 피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피한 거야. 그 전차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전차에 있으면 죽는다고. 근데 여진구 씨는 뭐다? 전차를 잃어버리면 총살이다. 그래서 그 사명감에 전차에서 내리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 황소 있죠? 소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달구지에 시신을 태워서 북으로 보내요. 그런 걸로 아마 영화가 끝날 거예요. 좀 그거는 좀 비극이긴 했는데 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그거를 표현했던 건좀 인상이 깊었어요. 딱 휴전 직전에 양군이 정말 무차별 포격을 했던 거. 그거는 좀 의미가 있었던 영화예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그 고지전 이야기할 때그 마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서부전선은 평가나 흥행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줄거리를 바탕으로 구성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차 내부 장면을 찍을 때도 항상 이게 고증 오류가 드러났던 것은 분명 이 영화에 썼던 전차는 그렇게 큰 차가 아니에요. 근데 전차 내부 장면이 너무 넓어요. 거의 그 일개 전차가 아니고 지휘부 장갑차 수준이었던 거야. 지휘부 장갑차 수준이어가지고 그게 오류가 있고요. 복장 고증 오류가 있어요. 그 다들 우리 국군하고 미군이 방탄끈을 풀고 다녔다는데 실제 전선에서 방탄끈 풀면 위험한 거 알죠? 여러분들 사격장에서 그 사격이 실시되는 동안 절대 방탄을 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발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잖아. 근데 그 당시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어요. 방탄 턱끈을 완전 꽉 조이면 도탄이나 파편이 날아와서 철모를 탁 밀치면서 꽉 조여진 이 목을 잡아당겨서 목을 부러뜨려서 사람을 죽인다.
이런 썰이 돌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거는 그 군수품을 좀 어느 정도 관리만 좀, 보급품 관리만 좀 꼼꼼하게 했던 사람이면 아니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다 이거지. 참고로 이 서부전선에서 남쪽 국군 쪽에서 장교 역할로 출연한 분 중에 한 분이 이경영 씨가 있죠. 이경영 씨가 좀 드라마에서 악역들을 좀 많이 맡았죠, 그동안. 그리고 요즘 이경영 씨, 이경영 씨 요즘 어딘가 안 보이죠? 그 미생에서의 최전무.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세 번째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자꾸 나이 배너를 지우지?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좀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이 영화가 2011년 여름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영화를 당시 못 봤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펐던 시기에 이 영화 개봉해서 못 봤어요. 왜 슬펐냐면요. 2011년 여름, 저는 그때 실연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실연을 당해가지고, 실연 후유증으로 뭔가 영화를 챙겨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반말은 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요, 한국전쟁 역시 후반부를 다뤘어요. 서부전선과 마찬가지로 그 전쟁 후반부를 다뤘고, 근데 이제 한국전쟁은 전반전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대로 그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해가지고 그 6월 28일에 서울을 함락하고 낙동강까지 진군했다가 이제 우리 국군이 그해 겨울에 압록강까지 갔다가 그 겨울에 흥남철수 해가지고 일사후퇴,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내주는, 서울에서 내주고 수원으로 밀려나는 일사후퇴, 그리고 그해 봄에 북위 38도선 이남을 재탈환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그 한국전쟁의 그 흐름을 대충 아는 그거잖아요. 그런데요, 한국전쟁의 후반전은 그 이후부터예요. 1951년 여름부터 2년 동안 남북 양측은 정말 서로 그렇게 득도 실도 없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소모전밖에 안 했어요. 그 소모전은 어떻게 했냐면, 북쪽으로 날아가서, 북쪽으로 날아가서 그 주요 기지들 그냥 비행기 폭격만 하는, 딱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전면전은 해봤자 고지쟁탈. 그래서 어떤 고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주인이 몇 번씩 바뀌고, 막 나만이 이 고지를 점령을 했다가도 순식간에 그 인민군에 의해서 고지를 뺏기고 다시 나만이 되찾았다가 인민군한테 또 뺏기고 그런 상황이 막 반복되는. 그래서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보통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면요, 전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전쟁 때는 이 휴전협정이 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리 자기네가 땅을 요만큼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계속해서 그 고지쟁탈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지전이라 불리는 소모전이 무려 2년 동안 열렸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1953년
2월이에요.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 동부전선이에요. 아까 영화 서부전선이 있었다면, 이 영화의 배경은 동부전선이에요. 그래서 동부전선의 최전방이 애록고지. 애록고지. 이왜 애록이라 불리냐면요. AEROK예요. KOREA. 코리아를 글씨를 거꾸로 뒤집어서 불러서 애록이라 부른 거예요. 이 애록고지전에서 어느 한 중대장이 죽었어요. 근데 이 시신에서 인민군의 총알이 발견된 게 아니고 국군의 총알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에서 이 사건이 왠지 적군과의 내통이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신하균 씨한테 동부전선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끔 시켜요. 아까 웰컴 투 동막골 이야기했는데 신하균 씨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가서 조사라고 시켜요. 근데 신하균 씨하고 고수 씨가 그 영화상에선 친구 설정이에요. 고수 씨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 시기가 고수 씨가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얼마 안된 시기로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고수 씨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고수 씨가 왜 죽은, 신하균 씨는 왜 고수 씨가 죽은 줄을 처음에 알고 있었냐면요. 고수 씨가 원래 어릴 때 약했던 캐릭터였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요. 순식간에 2등병에서 중위까지 특진해 있는 거예요. 절대 2년 안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2등병에서 중위까지 2년 안에 못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그래서, 악어 중대에서, 이제, 실질적인 리더가 된 거야. 중대장이 죽었으니까, 그, 소대장 중에서 힘이 좀 셌다 이거죠. 그리고, 신임 중대장이 왔는데요. 중대 병력들이 신임 중대장한테 충성 경례도 안 해요. 경례도 안 하고, 그, 되게 부대가 막장으로 운영되는 중대였던 거야. 막장 중대. 막 추우면 그 침낭을 뒤집었으면 되는데, 북한의 전투복을 덧입어서 그거를 커버를 하는 거야. 그럴 정도고, 그리고, 갈 곳이 없었던 어린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대가 얼마나 막장이었냐면요. 20살짜리 청년이 대위야. 20살짜리 청년이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애록고지 탈환 작전이 시작이 돼요. 국군이 고지 탈환 작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신임 중대장이 여기서 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좀 무리수를 둬가지고 중대가 약간 좀그 파탄 나게 됐어요. 좀 약간 그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 악어 중대에서요. 이제 이재훈 씨가 분했던 신일령 대위하고 그리고 그 고수 씨이두 사람이 단독 작전을 펼쳐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신임 중대장들이요. 신임 중대장이 그런 거야. 중대원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중공군이 아닌 중화군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화군은 대만군이에요. 대만의 군대랑 합파 공작 전투를 하는데, 이제 오기영 중사, 유승수 씨가 맡았던 역할인데, 상관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는 중사한테 명령 불복종하면
죽이겠다 했는데, 이때 고수 씨가 1도 망설이지 않고 중대장을 총으로 쏴서 빵 죽여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하균 씨가 당황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그 망설임 없이 하극상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고지전은요,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서 한국전쟁 소재를 다룬 영화들은 몇편 있었지만, 이 고지전이 처음으로 한국전쟁 후반부를 다뤘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배급사들이 좀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했던 그런 영화들 중에서. 근데 문제는요,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는요, 태극기 휘날리며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전투씬이나 액션씬이 비중이 좀 적어요. 좀 약간 오히려 내부에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는 어느 정도 실화를 배경으로 하기는 했어요. 애록고지. 그런데 고증조사가 조금 미흡했어요. 그래서 설정 오류는 있었고, 근데 이제 고증 설정에 있어서 고증을 오류 정도가 아니고 완전 왜곡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포항에서 철수했던 작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한때 위험해가지고 철수 작전을 했던 때가 있는데, 원래 이 포항 철수 작전은요, 그 민간인에다가 민간인들을 키우던 송아지들까지 성공적으로 다 후송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서로 그 아군끼리 서로 그 쏴서 죽이는 그런 아비규환 속에 그 실패한 작전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이 부분에서 포항 철수 작전에서 굉장히 욕을 먹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그 이제 군 내부의 규율상의 고증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임 중대장이 고수 씨가 죽이기 전에요, 명령 불복종하면 즉결 처분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데요. 즉결 처분이라는 제도는요, 한국전쟁 전반기에 폐지돼요. 이 즉결 처분이 뭐냐면요, 지휘관 재량으로 자기의 부하를 즉시 죽일 수 있어요. 총살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즉결 처분이 폐지된 이후로는 그 뭐냐, 정말 완전 그 대놓고 이유가 없으면요, 정말 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즉결 처분을 못 하거든요. 군사 재판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시에 즉결 처분하면요, 가족들한테는 전사 통보하는데 전사자 예우는 없는 거 알죠? 즉결 처분형이면. 네. 전사자 예우 없어요. 징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모르겠어요. 영화 자체를 보면 일단은 그 포항 철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왜곡을 한게 있기는 하지만, 좀 그런 스토리 구성? 약간 그런 막그 부대 내부가 약간 막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공황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좀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여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발생할 위험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태극기 휘날리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외상을 입은 어떤 병사가 막그 정신적으로 공황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부대에서 막 총기 난사를 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총 쏴서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분히 그런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전쟁 후유증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냈다는 점에서는 좋아요. 다만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비슷한 시기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 있었어요. 흥행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또한 대목을 제가 원고에 따라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후반부를 다뤘던 영화들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휴전협정이 조인된 시각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예요. 그래서 그 직후부터는 지상 병력의 이동은 없었어요. 지상 병력의 이동은 없었는데, 전차들 폭격하고 비행기 폭격은 그날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휴전협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폭격을 했냐면요, 북한이 갖고 있는 제반적인 그 전투력 있죠. 그런 거를 좀 약화시키고자 이제 비행기 활주로, 철도, 도로 이런 데서 이런 데를 계속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에서의 포격전 이외의 그전 병사와 병사끼리 붙어서 직접적으로 막 총격을 하고 백병전을 하는 그런 전투는 없었어요. 그런 전투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래놓고 포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군이 적역능선 고지를 빼앗긴 거는 휴전협정 전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휴전협정 조인 직전까지는 혈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지전에서의 마지막 12시간이 만약에 7월 27일 오전 10시까지였다면 이 영화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국방군사연구소가 한국전쟁이라는 그거를 이제 출판물을 냈어요.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요, 클라크 장군이 유엔군의 부대로 하여금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군의 작전을, 해군과 공군의 계획된 작전을 제외하고는 진지의 유지와 부대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데 국한시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명령으로 인해서 지상전은 끝나요. 지상전은 중단되는데 폭격은 계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휴전 감시단이 있는데 임무 수행에 착수를 할 때까지 공산군의 제반 전투력을 더 없애자 하면서 활주로, 철도, 도로 이런 데다 계속 폭격을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해군 전함들이 고성이나 원산 폭격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 거기에 한포 사격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22시 정각 이후에는 뭐 이러한 폭격도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